김종래의 정치 내시경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얘기에서 지난주에 이제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많은 부분을 언론이 다뤘는데 덜 부각된 부분이 몇 개가 있어서 이것들만 골라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친문의 적자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17년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 문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챙기고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여권의 핵심 지지층이 차기 대선 후보로 민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난주 금요일 항소심, 그러니까 1심이 아니라 두 번째 심, 대법원 가기 전 단계에서 유죄를 인정받아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존경받는 정치인이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일을 했다는 게 판결 요지입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 가서도 확정되면 지사직은 상실되고 구속이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면 다시 재판을 계속해야 됩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항소심이 끝난 후에 대체로 한 3개월 이내로 선고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통상 이게 지켜지지 않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3월 8일 내년 3월 8일 이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그러니까 항소심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면은 경남지사도 서울시장, 부산시장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김경수 지사의 혐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드루킹이나 그 유명하게 불렸던 이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특정 후보,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할 목적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했고 이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된다라고 판결한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나 독재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 조작을 하게 되면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 흔들립니다. 특히 선거 때 여론 조작을 하는 건 더욱더 용납할 수 없는, 이건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걸 보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했다는 판결을 보고서 진실의 절반만 밝혀져서 대법원에서 나머지 진실을 밝혀서 뒤집겠다고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사법 절차를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은 사실이냐 아니냐는 건 안 가리는데, 이건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자, 그걸 전제로 해서 법률이, 이 법률이 적용이 어떻게 됐냐는, 일종의 그걸 법률 적용이 어떻게 됐냐는 하는 법률심을 하는 겁니다. 법률심. 뭘 진실을 그때 밝힙니까? 이미 다 밝히지 않았으면 끝난 거죠. 법률 적용이 됐느냐 안 됐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이 이렇게 판결이 났으면 그것도 법원으로부터 두 번이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절대는 해서 안 된다는 일을 했다는 판결을 받은 대통령 최측근이라면 이제는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드루킹 일당이 벌인 일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벌어진 국정원과 경찰이 한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댓글 사건하고. 당시는 물론 국가기관이고 이거는 개인의 모임이라고 했지만, 이런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별로 다른 게 없다. 여론을 조작했다는 범위 내에서. 그때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국정원과 경찰이 여론 조작을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여기 관계자들에게 엄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럼 그루킹 사건은 어떻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최측근의 행동을 지금 또 모른다고 할 수가 있는지, 이게 모를 수 있는 것인지 합리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정말로 무관한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도 계속 침묵할 것인가? 이런 걸 묻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저렇게 침묵을 하는지. 또 하나,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문 대통령, 당신은 문재인 후보였지만 내게 유리하게 여론을 몰고 이야기 해서 저지른 일입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하지만 사과든 유감이든 표명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수사를 받게 되고 이렇게 판결까지 내어진 경위가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대통령 선거 다음에는 2018년 1월 달에, 2017년에 대통령 선거인데 1월 17일,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있던 때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이 당시에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이 취지 대표는 가짜 뉴스하고 인신공격 욕설이 포털 사이트에 난무하고 있다고 마구 비판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8일 후에 아주 대표적인 친여 언론인이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음모론을 얘기한 사람. 뭐 위안부 할머니가 어떻게 했다 할 때도 뭐 두에 배우가 누구 있다고. 하여튼 음모론을 아주 잘 제기하기로 유명한 이 김어준 씨. 이 사람이 SBS의 김어준의 블랙아웃이라는 프로에서 당시에 이제 벌어지는 평창올림픽의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이때 우리 선수들이 피해를 본다고 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고 특히 젊은 층이 반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비판적인 그 기사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매크로 조작, 여기에 매크로 조작이 이루어져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단일팀 구성에 반대 여론이 굉장히 거세게 올라가고 있다. 좀 이상하다. 고로부터 6일 후 대개 앞서거니 저서거니 하고 있는 겁니다. 1월 31일 날 네이버 댓글 조작 의혹을 검찰청에 민주당은 6일 후에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는 그 며칠 후에 방송에서 매크로 조작 시연을 하면서 어떨 때는 경제적 이익, 어떤 때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걸 하고 있다. 기계가 하는 거다. 실제 하지 않는 여론을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적으로 가공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여론을 몰아가는 것, 여론조작은 불법이다 라고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면 여기서, 또 여기서 하면 또 여기서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한 추미애 대표 측과 김어준은 보수 세력이거나 야권에서 그리 했을 걸로 우판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경찰이 수사가 시작됐는데 조작한 일당을 잡고 보니까 웬걸 두 명이 민주당원이었습니다. 세 명을 잡았는데 그중 한 명이 드루킹 김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김동원이는 김경수 씨하고 지사하고 그 당시 의원이었습니다만 연결되어 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드루킹 김동원은 대통령 선거 때 문 대통령 측을 도와서 여론을 조작까지 했는데 당선 후에 무슨 뭐 오사카에 있는 영사자리를 요구했는데 그걸 안 들어줬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보복하듯이 화풀이 하듯이 문정부한테 불리한 여론을 조작한 거다. 이제 일이 커진 겁니다. 이제 이 자체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연이 있지 이렇게 올라서 돕다가 요 성공보수처럼 이걸 안 주니까 이제 반대편으로 문 대통령 쪽을 비판하니까 그리고 뒤에 누가 김경수 지사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이제 커졌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김경수 지사까지 나오니까 야당의 당시 원내대표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막 단식 투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특검이를 주장했고 결국은 특검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여권 입장,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정말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반전입니다. 김경수 지사의 발목을 잡고 문재인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1개월 맞은 결과가 됐는데, 이게 추미애 장관 대표하고 김어준 씨가 공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아마 드리블 하다가 엉뚱하게 자책골을 넣은 거나 똑같고, 그래서 여권, 집권세로서는 재앙을 부른 겁니다. 무슨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자, 1심에 이어서 황수심까지 이렇게 판결이 나오게 됐는데는, 재판장들의 역할이 컸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재판을 맡았던 재판장들은 기소가 돼서 피고인이 되기도 하고 사법 적체로 공격받는다 굉장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1월에 먼저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을 김경수 지사에게 선고,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던 1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그 판결을 한 지 한 달 조금 지나서 공모상 기밀유서죄로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그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지금 현재 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자, 2심은 고법으로 올라갔으니까 맡았던 사람이 차문호 부장판사인데 이 사람은 부장판사, 이 사람은 재판장이 되자마자 김경수 지사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친문들이죠. 그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임 양승태 대법관의 전속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그러니까 양승태 키즈다. 사법 적폐다라고 몰아붙인 거예요. 견디다 못한 이 차 재판장이 첫 재판을 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불공정 재판이 우려가 된다면 피고인 김경수 지사와 변호인은 나를 기피하는 신청을 해라. 그런데 이상하게 김경수 지사는 기피 신청을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 1년도 넘게 끌어요, 항소심에.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왜 그러느냐. 이 재판장 차 판사하고 그 사건의 주심이 이 김민기 부장판사한테 갈등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김 부장판사는 김경수 지사 혐의가 전부든 일부든 무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안 나는 거죠. 재판장하고 의견이 다르니까. 이 김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아주 미묘한 상황인데 이제 법원에 인사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 판사가 선고를 예정하기로 했던 날인데 그날 갑자기 아 선고 안 하고 재판을 계속하겠다고 선언을 하고서 그 자리에서 김경수 지사가 이 드루쿵 일당의 이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본 건 사실이 인정된다고 확 아주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게 큰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얼마 있다가 서울 고법 민사부로 전부가 돼서 인사 발령이 났어요. 그 후임이 함탕원 부장판사가 또 왔습니다. 이 사람이 재판장이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내가 이제 처음부터 다시 보겠다 하면서 양쪽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고 다 들어뒀어요. 엄청나게 오래 끌었어요. 이 사람도 8개월을 끌었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대상 포진을 알아서 그 통증으로 예출도 거의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그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이만큼이라도 판결을 낸 이들에게는 정말 박수를 보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법무장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법원 판사들도 이렇게 할 것인가? 그건 좀 의문입니다. 김명수 법원장의 대법원은 법원이 아니라 정권 수호기관이라는 오명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결을 할지는 단언은 못하겠습니다. 바람인과 전망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원 2인자인 법원행정청장 이분도 엄연한 대법관입니다. 3천만 원 예산 살려달라고 하면 3천만 원 준다고 하는 판사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에게 능멸당하는 대법원이어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키워드를 정리하겠습니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을 한 김경수 징역 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벌어졌던 이런 일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현안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침묵을 지킵니까? 이 사건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오게 된 것은 그래서 현재까지 판결로 봐서는 드루킹 사건이 아니라 김경수 사건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이 일은 야당과 무슨 보수 세력이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추미애와 김어준, 추미애 장관과 김어준 언론인 이들이 절묘한 주거니 받거니 한 자살골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정치를 배척한 재판장들에게는 그나마 저런 선택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다. 제게 넘어간 두 사람을 보면 민중간수 안치환이 얼마 전 발표한 아이러니라는 노래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여 환장에 춤추네. 싸구려 천지 잡복의 잔치뿐.
중독은 달콤에 멈출 수가 없어. 쩔어 사슬에 서글픈 관종이여. 아이러니 왜 이러니 죽서서 개줬니. 아이러니 다이러니 다를 게 없잖니. 꺼져라 기회주의자여. 네, 자 그러면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